네, 미국이 양적 완화로 시장에 달러를 쏟아내면서 이 원화 가치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로 수입 업체와 내수주 수혜가 예상되지만 이 반등은 그리 강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종학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1116원, 장중 1113원까지 하락하며 지난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로 시장에 달러 자금이 대거 유입되며 원화 가치의 상승, 즉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미국하고 유럽에서 계속 그 통화 정책들이 새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그동안 안전자산으로 쏠렸던 그런 심리라든지 자금 자체가 다시 풀리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런 게뭐 주식시장 같은 주가 상승 같은 걸로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시장에서는 종목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로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은 철강과 해운, 항공, 음식료 등 대부분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업종들입니다. 철강석과 석탄 등 원자재 비용, 항공과 해운 업종은 항공이나 선박을 조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 수익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업종들뿐만 아니라 은행 업종도 외화 유동성을 높여 실적이 기대되는 업종으로 꼽혔고, 여행과 레저 업종 역시 환율 하락에 직접적인 효과를 볼 것이란 전망입니다. 반면 자동차와 반도체 등 대표적인 수출 중심 기업들은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양적 완화에 앞서 원화 강세가 어느 정도 이어져 온 만큼 추가적인 강세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약간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것들이 약간 좀 기반형된 측면들이 좀 있어서 지금 뭐 환율 하락폭이 좀 제한되고 있는 측면도 있고 국내 경기도 지금 어떻게든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원화만 강세로 가면 좀 불리하니까 아무래도 좀 원화의 어떤 하락 속도를 계속적으로 제어하고자 하는 뭐 외환당국의 움직임은 보일 수 있다고 봐야죠. 원화 강세의 지속 여부는 미국계 자금 유입 규모와 유럽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미국